왕국 유다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고요. 여호사밧은 비교적 다른 왕들에 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북왕국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아합은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섬기도록 장려 정책을 썼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아합과 남왕국 여호사밧은 극과 극이다. 합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원래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의 적대 관계였어요. 그런데 요때쯤에서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아합이 통치할 때 연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딸이 남왕국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돈 관계여서 그런지 남왕국의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로 가요, 방문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에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딸들도 당신의 딸들과 일반입니다. 이게 연혼 관계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과 늘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땅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혼자로는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없으니까 남왕국 자기의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전략적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저 위에 올라가서 아람에게 가서 우리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도로 찾아오려고 하는데 당신 나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이 사돈 관계인데 그거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과 나는 일반이다. 그 말은 하나다. 가족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 북왕국 아합과 남왕국 여호사밧이 한마음에 대해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 직전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물어봐요. 5절 보세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봅시다. 이게 다르죠. 네. 똑같은 왕인데 그래도 남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합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그냥 어쨌든 가서 전쟁을 해서 군인들을 끌고 가서 어쨌든 길르앗 라못을 도로 찾아오려고 하는 그 생각뿐이었고,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라요. 이런 게 다른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시작하는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합은 어쨌든 자기 욕심대로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 오려는 생각에 집중하고, 여호사밧은 그래도 이것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는지 안 할지 한번 여쭤봅시다.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물어봐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아합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거기다 줄 봅시다. 선지자 400인쯤, 그 말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400인쯤 모으고 정의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어용입니다. 어용. 오늘날 말하면 어용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왕의 마음만 기쁘게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합이 물어보니까 내가 길라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 조금도 주저앉고 말하기를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당신이 이깁니다.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400명의 선지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400명이나 되는데 그 동일한 선지자가 한마디도 주저함 없이 똑같은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여호사밧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왕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다른 선지자를 한번 부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말하기를 한 명 있어 있기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있기는 있는데 아, 이 사람은 되게 좋은 말은 안 하고 매일 나쁜 것만 얘기해서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는 얘기가 왕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를 부르시오. 그 얘기입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7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 우리가 물을 만한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지 않냐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지만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는 얘기가 왕은 그런 말씀하지 마시오. 그를 부르시오.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한 사람 미가야가 왕에게 불려갑니다. 15절 보세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미가야가 이르렀죠. 미가야가 이르니 왕이 미가야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나못으로 싸우려 가려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이건 진짜 말이 아니에요. 그 위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비꼬는 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지?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 16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진실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17절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각기 그 말이에요.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그 보시라고 이 사람은 내게 분명히 이렇게 나쁜 것만 예언하지 않냐고. 19절 봅니다. 미가야가 그러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쭉 하면서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예언한 것은 22절 중간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흩어집니다. 그 말은 뭐죠? 가지 마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에 보면 아합이요 그 미가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를 변장합니다. 자기를 왕이 아닌 것처럼 평상복으로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우연히 쏜 활에 맞아 죽어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악한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그 중심이 있었던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먼저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아이 뭘 그러냐고. 그래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데려온 사람이 자기를 늘 자기에게 기쁜 말만 해주는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영이 들어있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오잖아요. 근데 미가야가 늘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미가야를 아합이 평소에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 왕도 미가야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보면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 미가야를 막 뺨을 치면서 너는 그런 말을 좀 하지 말라고, 왜 왕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뺨도 맞고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를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단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찔러요. 찔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입에는 달지만 내 속에 들어가면 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판무섬에서 계시를 보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계시를 보면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받아 먹어라. 내 입에는 쓰지만 속에 들어가면 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써요. 근데 그게 약입니다. 약. 근데 악한 시대는 그것이 약인 줄을 몰라요. 악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400명, 그때 아합이 불러온 사람이 6절에 보면 선지자 400인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합이 물어봐요. 내가 길르앗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말하기를 가십시오.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중에 미가야를 통해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400명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예언을 했느냐? 거기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이건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 천사입니다. 그 천사들이 좌우편에 모셔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요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였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꾀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 속에 넣겠습니다. 23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부으셨다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사실은 거짓 영들이 한 거예요. 그 뒤들 그 400명의 뒤에는요 거짓 영이 진을 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영향을 받아요. 하나는 자기 영향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많은 경우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생각이었어요. 이런데 우리가 너무 끌려가면 안 됩니다.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내 속에서 나온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생각.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예, 또 예배 드릴 때, 뭐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이 귀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일 귀로 어떤 음성을 들었으면 그건 절대 아닐 수 있어요. 절대란 말은 아니지만 위험합니다. 귀로 듣는 음성은 위험해요. 성령이 오신 후로는 귀로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하세요. 감동. 그 감동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성령의 열매, 거기 평안이잖아요. 평안. 또 한 가지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때로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에. 한번 볼까요? 사울왕이 왕이잖아요. 왕. 그런데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윗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이 집착하는 용이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 한번 보세요. 쭉 넘어가서 사무엘상 16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434년 전후에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뭐하고? 떠나고 예,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그를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마귀가 그를 번뇌케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비정상적인 생각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그 다윗만 쫓아다 다윗. 아니 그게 왕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잘 때도요 항상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잘 때도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에 집착해 가지고 단창을 차고 잤대. 단 창을 차고 자고 칼을 차고 자고 또 이 군복 완전 권장하고 잤대잖아요. 그게 정상이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번뇌케 했단 말은 그의 생각에 이런 집착하는 생각들을 넣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내가 왜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을 하지? 그럴 때는 냉철하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라고 그냥 용감하게 행동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처럼 되는 것이고 아합처럼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아무나 제자로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만 딱 뽑았다고요. 근데 그 중에 가롯 유다가 포함이 됐다니까요. 그 가롯이란 말은요, 성이 아닙니다. 보통 앞에 지명을 붙이는데 지명도 아니에요. 이 가롯이란 말은 이 질롯, 그래서 그 당시 열심당,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유대교인 중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열심당인데 그 가롯이란 말은요, 그게 이 질롯, 원문에 보면, 그래서 그것이 열심당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인 가롯 유다를 유다를 부르셨다고요. 유다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가롯 유다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잘 보관해오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유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화를 내면서 너는 무슨 의도로 이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오히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참 잘했다. 참 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의도로 네가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예수님께 그걸 깼냐고. 차라리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뭐 예수님께 그걸 드리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시간이 다가오니까 계속 로마 군인들과 계속 내통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내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도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여기만 읽어보겠습니다. 170년 전 후에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6월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그 말은 이미 이 유다가 한 행동이 이미 마귀의 사주를 받고 했다는 거예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 그래요? 생각. 예.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의학에서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중독. 아, 저 사람 중독됐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또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집착이라고 말해요. 집착 혹은 중독. 거의 같은 단계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항상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끌어안고 말하기를, 아유 선생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무너뜨리는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역사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역사했어요. 아, 목회자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목회자인데 생각이 이상하네 저거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건 말하는 게 이상하네. 뭐 전도사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빨리 냉철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구나.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나를 공격하고 있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내가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더러운 영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걸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요.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막 휘둘리는 거예요. 마귀가 휘둘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원래 저 사람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막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뺨 맞아요. 당신 그거 막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장해 주옵소서라고 말을 해야지 어쩌고 막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이요 거칠어집니다.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이 축사 사역 귀신 쫓는 사역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나 막이라고 그러니까 아, 나는 막이 아닌 것 같은데 막이라고 물론 막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게 다 막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의 일변도로 말을 하니까 오히려 축사 사역자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꽤나 있다고 그래요. 거칠어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합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미가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악상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미가야 한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것처럼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를 따르기를 좋아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0대 1이었던 것처럼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미가야 한 사람이 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좁은 길이고 때로는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때로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때로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고 지배하고 때로는 예외 없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에 가론노자처럼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영희 전도사님, 외국인 신학교를 위해서 함께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박일남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요정을 축복하시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시고 박일남 사랑하는 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섬기도록 믿음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